이번 세션의 그 제목은 향신료 무역의 역사적 고찰과 이슬람 상인입니다. 발표에는 표성기 교수님이신데 제가 볼때 우리 김성수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주제 선정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유성 교수님 또한 제일 주제 선정을 잘한 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특히 사모님들이 관심을 기울일 그런 주제가 돼서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수로 세력의 중심이 서양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물건 중에 하나가 향신료다 하는 것을 여러 연구서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향신료는 음식의 맛을 돋구는 그런 조미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조미료 이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대로부터 향신료는 약으로 썼다 하는 거고, 뭐 영어의 스파이스가 된 어원이 라틴어의 스페키우스인데 이 내용의 이야기도 약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약으로 많이 썼고, 특히 중세 유럽의 무슨 병이죠? 왜 많이 죽은? 페스트가 났을 때 영국의 의사가 이 페스트를 낫을 수 있는 약은 육두부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서양 사람들이 향신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육류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 저장 기술이 부족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었는데, 소금에 절여 놨을 경우에 그 음식 맛이 변해가지고 상당히 먹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 610년에 마호메트가 이제 교를 창립을 해서 그 이후에 아랍 세력이 팽창하면서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향신료 루트를 거의 독점해서 결국 향신료를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것이 이제 711년부터 1492년까지 거의 8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아랍 세력이 이 향신료가 있는 인도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향신료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해로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르투갈이 1096년에 독립을 하면서 그동안에 아랍 세력으로부터 배운 항해술이라든지 또 해도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방에 기독교 국가가 있다면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서양의 전설이 있어서 의식이 있다고 우리 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처럼 이 향신료가 나오는 곳은 바로 그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곳이다. 거기에 그 프레스트 요 제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전부 병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바스코 다마가 갈때 실제로 그 미오이 1세인가 그 양반의 사제 요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절이 가지고 가는 그 임명장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돌아봤습니다만은 박지성 하면서 그 다음에 비아그라 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선물하면은 홍삼을 좋아한대죠. 제가 작년에 그 싱가포르에 그 학생들하고 그 전시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성 흑마늘을 가져갔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순뇨 무역 역사부터 잘과 이슬람 상인. 상당히 그 항순뇨 무역은 이슬람 상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 상담 참 좋습니다. 또한 거기에 목차에 보면 질서 정리하고 논리 타당하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94페이지에 제가 어디 받았으니까 1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발표자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하시고 또 이 발표를 위해서 책도 또 그 부분을 쓰고 이번에 스파이스 루트를 혹시 스파이스 로드로 하고 좀 어떤 개념이 왜 루트를 썼느냐 막 물론 큰 개념은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찹다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부터 좀 졸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 한참 우리가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어디 갈 곳도 없고 끝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지난번 그 충계학술학회 때 총을 한번 그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그 동이 떨어진 감이 있지만 우리말에 그 구색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또 거의 그간에 우리가 뭐 개성상인이다 또 한양상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병영상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상인정신의 DNA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주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거리가 있어 보여도 저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역사적인 시점을 조선 태종 1417년에 전라 병영상인이 만들어지면서 병영상인이 태동을 했는데 역사적인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회상왕 장보고가 이미 아라비아 상인과 이렇게 교역을 했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하룻밤에 있는 중동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여기에 이미 9세기 중엽에 그 중국 인도 이야기를 보면은 이미 그 아빠스 왕조 시대 때 이미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 광저우에 또 그 다음에 양주 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에는 12만 명의 외국인 자치구가 있었고 양주 지방에는 3천 명의 외국 상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랄라 유향이 구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영상인의 그 DNA를 찾아보면은 회상왕 장보고가 이미 그 당시에 이런 그 상인의 그런 그 정신을 갖다가 개척했다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완도로 우리가 지금 창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완도란 얘기가 없었습니다. 완도는 1896년에 완도가 비로소 지명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는 이미 강진 지역이었습니다. 강진. 청해진이 바로 강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영도 강진이었고 그래서 이미 병영상인이 그런 장보고의 후예로서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진 청자가 또 상업거래 활발한 그런 그 도구가 있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한창수 수석연구원의 그 리포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 외국 것을 가져다가 역수출하는 그런 그 비법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그 중국의 도자기도 우리가 가져다가 고려 청자로 만들어가지고 역수출을 해서 상당히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려 시대 때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렸던 것도 바로 그 우리나라였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식 상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 상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송도 개성 상인이나 한양 상인에 비해서는 어쨌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병영 상인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서 연구하신 부분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만 이게 학술 논문이라면 몇 가지 좀 도움이 될 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인정신의 DNA라는 표현도 있고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게 저널리즘에 가까운 글이지 아카데미즘에 속하는 글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좀 많이 좀 다듬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상인, 그러니까 병영 상인 정신이 왜 송상에 비해서 하나도 못할 게 없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연구하는 동기가 됐다고 그러시지만 개성 상인은 송도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 때문에 개성 상인과 송도 상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거지만 병영 상인이 병영 상인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 발표하실 때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이 그 논문만 읽었는데 어느 한 부분도 병영 상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영 상인 정신이 다른 상인하고 다른 게 무엇이길래 그게 병영 상인 정신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인가가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모르겠고 또 그 병영 상인 정신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자료도 보고 뭐 장보고도 얘기하고 고려청자도 나오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왜 병영 상인을 병영 상인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널리즘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저희가 솔직히 인정 고백을 하고요. 이게 또 워낙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자료나 기록들이 다 소실되버리고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런 점에서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연대기적인 그런 문제를 한번 초창기니까 개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그 스팬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공감합니다. 그렇게